방 두 개로 가셨잖아요. 네, 그랬죠. 구혜지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계단. 아, 여기가 궁금합니다. 오? 야, 여기 재밌어, 여기 재밌어. 아, 2층이네, 2층이야. 2층이 꽤 넓어. 꽤 넓어요, 복도식이에요. 올라가면서 코디들이 이러고 올라가거든요, 습관적으로. 예. 여기 그런 건 아닙니다. 예. 쫙 피세요. 예. 친구 봐요, 친구, 아, 친구. 높다. 우와. 여러분, 복층 느낌이 아닙니다. 오, 예. 1, 2층 다 쓰는 예. 거예요. 네, 예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 테이블을 두신 거예요. 여기서 책도 읽을 수 있고. 그렇죠. 자연광에서 보는 그 책, 그 차 한 잔의 여유. 그리고 그 힘의 이 중심에 이런 조명들. 이 조명이 거의 뭐 호텔입니다, 호텔. 1인 가구들은 저는 조명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무드가 중요하거든요, 무드가. 자, 이제 쭉 우리 예, 거기 가시면 왼쪽에 살짝. 우와, 깔끔해. 아. 세탁실을 지나서 또 왼쪽으로 샤워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. 예, 여기 한 번 더 오픈해 보시면. 예. 여기 있나요? 예. 아! 샤워 시스템! 화장실이 두 개야. 너무 좋아. 예. 우리가 좀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죠, 네. 세면대랑 일체형으로. 이게 세면대가 일체형으로 딱 들어오니까 공간도 확실하게 예, 구분도 되고.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게끔. 너무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. 아, 깔끔하죠, 이 시스템. 시스템 행거가 그냥 바로 있네요. 옷 같은 거 여기다 그냥 정리해놓고 걸어놓으면 깔끔하죠. 우리 의뢰인이 원했던 두 번째 방. 이 방이 거의 약간 메인방이에요. 창도 두 개고. 자, 아까는 창이 하나였잖아요. 여기 보세요. 창이 두 개가 딱 있다는 거예요, 일단. 근데 에어컨이 여기도 있어요. 에어컨이 아니, 에어컨이 세 대. 방마다 있는 거예요. 아, 여기다 그냥 편하게 큰 침대 놓고 침실로 여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만약에 1층을 네. 그렇게 진짜 잠만 자는 네. 정말 휴식하는 공간으로 쓴다면 네. 전 여기에다 밖에 저렇게 수납장이 있으니까 수납장에 다 걸지 못한 옷 드레스룸으로 플레이룸처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.